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.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월요일 첫 소식은 역시 이제 이번 주 주간 전망 한번 쭉 훑어보고 가야 되겠죠. 앞서 정다희 앵커 쭉 일정들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국내에서는 31일 날 발표가 될 삼성전자 3분기 확정치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30일 날 아마 이제 현지 시간 30일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31일 날 나오겠죠.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 이 두 가지 일정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되지 않겠냐. 또 이게 뭐 일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지만 주말에 뉴스들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 또 공격했죠.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란 그쪽에 중동 쪽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이제 표현이 조금 뭐 그 거칩니다만 사고 안 칠게 나름 여러 가지로 좀 활동을 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글쎄요. 또 네타냐후 총리의 바이든 패싱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. 뭐 일단 당장 이란이 보복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.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또 모르죠. 그건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. 어쨌든 이번 주는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대선 전에 보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보복을 한다면 사실 지금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많이 예전에 비하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안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가가 뭐 5달러, 10달러 이렇게 오르냐 이 부분을 떠나서 계속해서 뭔가 찜찜한 그런 불확실성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번 주에 역시 이란의 움직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 3분기 GDP 30일 날 나오는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뭐 그 매주 그 GDP 나오 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GDP 수치를 좀 계속 확인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 3% 이상으로 나오고 있죠.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3분기 GDP와 어떤 정도의 괴리가 있느냐, 실제로 이제 3%로 미국 경제가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참 이게 애매한 게요. 너무 좋으면 또 이제 국채 금리를 자극을 해서 미국의 인플레 압박을 또 가져올 수 있다. 이게 참 부담스러운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음 달에 FOMC에서 0.25% 포인트 지금 금리 인하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3분기 GDP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면에서 이제 나올 뭐 9월 PCE 가격 지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중요하죠. 고용 보고서. 물론 지난 9월에 우리가 FOMC 기다릴 때만큼의 고용 보고서의 어떤 그런 그 뭐 기대치라든가 어떤 무게감은 아니긴 합니다만 역시 고용 보고서도 계속해서 고용도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좋게 나온다 그러면 역시 좀 그 전반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더 가져올 수 있다. 이 점에서는 어쨌든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삼성전자 실적은 뭐 이미 잠정체에서 다 알고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게 이번에는 이제 확정치가 나오고 세부 각 부문별로의 세부 내용들이 나오죠.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.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뭐 대략 시장 컨센서스이 5에서 6조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가 실제로 그렇게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를 누르고 반도체 부분에 새로운 왕자가 된다. 이거 물론 뭐 분기이긴 합니다만 이걸 이제 확실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의 3분기 이 확정 실적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 이번 주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제 하이닉스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 텐데요. 모건스탠리 얘기입니다. 모건스탠리가 정말 좀 되게 좀 불명예스러운 거죠. 물론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라는 게 뭐 사실은 이제 늘 맞지는 않습니다.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틀리라고 있는 게 전망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조적인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증권가에서는. 근데 모건스탠리가 국내 증권사들의 리포트와는 좀 무게감이 다르죠. 사실 이거의 시작점이 2001년도에 나왔던 모건스탠리의 보고서인데 그때 이제 반도체 업황이 떨어질 것이다. 고점을 찍었다 얘기 나오고 그 뒤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습니다.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지난 9월에 모건스탠리 AI 모건스탠리가 이 반도체 겨울이 임박했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
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사실 SK하이닉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졌죠. 왜냐하면 그때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올 봄에 올렸던 거를 다시 반토막도 안 되는 12만 원까지 이제 아주 크게 떨어뜨렸기 때문인데요. 근데 그러고 나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. 분명히. 그러고 난 다음에 HBM에 대한 이 그 폭발적인 수요가 뭐 있다. 이 얘기가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고 SK하이닉스 주가가 반등을 했고 또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때 SK하이닉스가 무려 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이 모건스탠리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게 됐죠. 그러고 난 다음에 모건스탠리가 보고서를 또 내서 최근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리지 않았습니까? 12만 원, 13만 원으로 물론 조금 올리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본인들이 우리가 전망이 틀렸다라는 걸 시인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. 본인들 스스로 우리가 HBM의 이런 수요를 충분히 반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한번 우리가 외국계 증권사든 국내 증권사든 이 리포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. 이런 점에서 이 SK하이닉스의 이 주가 반등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고요.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 봇물 터지듯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리포트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증권사 리포트는 분명히 참고해야 될 필요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에 따라서 너무 크게 특히 이제 지난번에 모건스탠리 리포트처럼 목표 주가를 반도 안 되게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아주 굉장히 큰 어떤 변화에 대한 리포트 같은 경우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매몰될 필요는 분명히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는 참고용이다.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원전주 얘기 좀 해보죠. 지난 상반기 말에 이제 6월 달에 체코 원전 때문에 이제 원전주들이 그 지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반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원전 수주하고 난 다음에 뭐 주가가 계속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름에 뭐 반도체주도 비슷하고 대부분 우리나라 상반기에 잘 나갔던 종목들이 7월, 8월, 이제 9월 이렇게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원전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미국 쪽에서 전력 관련된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전력에 대한 이 공급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면서 일단 미국 쪽에서부터 원전 관련주들, 전력 관련주들이 상당히 반등을 했었고 우리나라 원전주들도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수혜를 이제 뒤따라서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. 이제 지난주 빅테크들의 이제 이 SMR 관련 투자들 잇따르고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죠. 표 좀 잠깐 먼저 볼까요? 10월 달에 원전주 주가 추이인데요. 역시 이제 국내 원전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까만색 그래프입니다. 이게 15,000원대 정도서 쭉 올라서 이제 2만 원대 이제 돌파를 했고요. 그 밑에 빨간색 우진엔텍이라는 이 장비 회사죠.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 전력 관련 이 계측 장비 업체인데 이 회사 주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. 만 원대 중반에서 2만 한 2천 원대까지 상당히 좀 많이 뛰었고 그다음에 이제 BHR라고 하는 이 폐열 순환 업체 이 회사 역시 이제 7천 원대에서 1만 1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. 근데 SMR 관련돼서는 한번 참고해야 될 거는 그거 같습니다. 지금 일단 SMR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데가 일단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SMR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는 실체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SMR 관련주를 사실은 뭔가 이제 확실한 실적이 반영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장기적으로는 물론 다들 뭐 영향이 있긴 하겠습니다. 현재로서는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너무 이게 크게 생각하시고 따라 들어가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점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원전주와 SMR 관련주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사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아연 얘기를 하죠. 사실은 고려아연이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핫했던 국내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한 주 동안에만 주가가 무려 50%가 넘게 아주 폭발적인 그런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. 이번 주도 뭐 일단 분위기는 계속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양측에서 뭐 장내 매수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는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기사의 주제는 고려의 안을 담은 이제 그런 상품들이 지난주에도 상당히 좋았다. 눈에 띄게 좋았다 그런 얘기인데요. 표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표를 보면 예, 마침 나오네요.
코덱스의 철강을 담고 있는 요 ETF 상품이 있는데 요게 12.2%로 지난 일주일 동안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. 이 ETF 상품은 고려아연의 지분을 무려 36%나 담고 있는 사실 3분의 1 이상을 고려아연을 담고 있는 그런 ETF 상품이기 때문에 가장 고려아연의 주가 급등을 잘 반영한 충분히 반영한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밑에 보시면 라이스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는 요 ETF 상품도 고려아연의 지분을 17% 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주가 상승률이 2%가 좀 넘어서 5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 보면 이제 이 타이거 한중반도체 요 ETF 상품이 계속 견조합니다.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돼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런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상품인데 역시 지난주에도 8%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좀 보였고요. 그다음에 보시면 K-POP, 그다음에 K-POP 앤 미디어 요 국내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들이 4%, 3%, 요 상품들도 지난주에 3위와 4위를 기록을 해서 특히 이제 요즘에 지난주에 미디어 관련된 엔터 관련된 업체들은 역시 이 로제, 블랙핑크 로제의 이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이죠. 이 아파트. 저도 이거 가끔 이제 짤로 보다 보면 자꾸 머릿속에 맴돌 정도니까 얼마나 또 전 세계적으로 좀 대단한 그런 흥행을 하는지 충분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펀드 수익률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. 이렇게 해서 뉴스 브리핑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.